한동훈 장관이 마약 수사 잘하겠다고 저를 직접 지목해서 제보해달라고 하셨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벌, 중견기업 2, 3세, 연예인 등 화려하게 뉴스를 장식하고 싶으셨겠지만 실제론 마약 유통책이 핵심입니다. 용산구 일대에서 마약을 공급하는 통칭 둘리에 대해 경찰에선 이해할 수 없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3개월 전에 서울청으로 배당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 일선 서로 내려가더니 현재까지 입건도 안 된 상황입니다. 선택적 마약 수사, 내로남불 마약 수사를 하시겠다는 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지연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직접 제대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딱 봉준호 감독의 설국 열차입니다. The rich retreated to an ark. 최강 한파에 난방비 폭탄은 살아남는 자들만 탈 수 있고 꼬리칸은 선택된 사람들만 따뜻하고 호화로운 객실을 누리는 윤성 열차입니다. There are those who have and those who suffer. 가스 수입 가격이 전쟁의 여파로 크게 오르고 겨울철 난방 수요가 늘었다는 말만으로 아무런 대책도 책임도 없이 모두 난방비 폭탄을 맞아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인 인상은 무능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낳은 후유증일 뿐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의 이사로 선임된 분들을 보면 더욱 한심합니다. A씨는 상주시장 낙선, B씨는 전 경북도의회 의장, C씨는 정갑윤 전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직의 경력으로 전력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라는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숙박업소에서 에어컨 필터 청소, 플러그 꽂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전구 사용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행했다는 A씨의 자소서가 기억납니다. 에어컨 필터 청소와 플러그를 뽑았던 경력이 인정된 것도 기가 찬데 거대한 한수원 이사의 한심한 문장력은 더더욱 가관입니다. 비상식적 낙하산 인사야말로 난방비 폭력적 인상의 주된 원인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은 3차례에 걸쳐 18.6%, 가스요금은 4차례에 걸쳐 36.2%, 지역 난방비는 34%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국내 정유 4사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2조 원이 넘는 흑자를 냈으며 GS칼텍스 성과급 평균 5천만 원 수준, 현대오일뱅크 1000%, SK이노베이션 1000%, S오일 1600%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법인세까지 깎아주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고통을 견뎌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라니 참담할 뿐입니다. 정부 여당이 하도 남탓만 하니 남탓의 힘이라고 부르고 싶을 지경입니다. 없는 사람에겐 한없이 냉혹하고 가진 사람에겐 한없이 따뜻한 윤석열차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